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원본 사진 보내주라고. 원본 사진만 있으면 그렇게 원치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거기다가. 다 보내주면 그냥 원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연결할 거는 누구? 하여튼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을 해라. 이건 잊지 마십시오. 모든 판촉물은 다 소비자 입장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형식은 여러 가지 변화겠죠, 시대에 따라서. 하지만 소비자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온라인에서 만나기로 하시고 어디 사진 한번 찍어요? 네. 다 같이 우리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고 박수 치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나오세요, 앞으로요. 사진 한번 찍으시게. 기념이니까. 자, 얼른 나오세요, 얼른. 자, 나오세요. 여자분들이 앞줄 서시고, 남자분들 사진 찍으시고. 팍팍 오염시켜드릴게요. 맞아, 하시고.